바다 왔습니다. 이 동네는 스카버로라고 합니다. 미안, 너무 시끄러워서. 너무 시끄러웠어. 안 들립니까? 저희는 스카버로라는 동네에 왔는데요. 한 20분 좀 걸어보면 바다 보이고, 벌써부터 이거 갈매기 엄청 많이 다녀요. 날아다녀요. 가보시죠. 이거 집이라고? 유모차 있으면 어떻게 내려가? 열을 틀면. 한국에도 그 반지하 같은 거 있는데 비슷한 개념인가? 입구가 그렇게 쬐끄매? 입구가 그렇게 엄청 좁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 오늘 어때요? 뭐 낭만이 있죠? 여기 도시가 낭만이 뭐예요? 낭만? 아름다운 쬐끄만 마을도 없네. 저희는 그 취임 풀기 위해 호텔 체크인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여행은 계획을 미리 세가지고 세워서 호텔도 좋은 풍경으로 어두웠어요. 바다 보이는 그 창문이 이렇게 열면 바다 보이고, 호텔도 되게 바다 바다랑 가까워서 좋을 것 같아요. 같이죠?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저기 한번 볼래. 와. 끝내줘 여기. 대박 끝내줘. 이 뷰가 사진으로 남길 수 없지만 대박. 힐링 뭐 가다 도로를 예쁠 거 있겠지 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는 되게 unexpected가 진짜 잘 왔다. Yeah. What's the name of that? Sun. Yeah. No, what is that? Do you have a car outside? No. No, that's fine. I will give you a disc. No, it's fine, Lovie. Okay. I've got that. It's fine. Okay. No, don't worry. 아니, 재밌어. 여기는 우리 따로 탔잖아. 진짜 침대 엄청 많아요. 대박. 오이 대박. 예. 오, 엄청 잘 보인다. 화장실에서도 창문이 있나? 샤워하면서 바다 볼 수 있는 건가? 어? 진짜네? 우와. 지금 이쪽 들어가서 이렇게 바다를 볼 수 있네. 너무 좋지 않아? 이런 집 사줘. 좋다. 이거. 1번은 샤워. 1번은 샤워. 저희는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바다 왔으니까 물론 피쉬앤칩스 먹어야겠죠? 여기서 피쉬앤칩스 주문을 할 거고, 여기 창문에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들어가서 앉을 수 있대요. 사실 인터넷 보니까 밖에서 피신치프를 먹으면은 갈매기가 막 와가지고 먹기가 좀 불편하대요, 사람들은. 192. 192. Do you want vinegar? Yep. Thank you very much. 저요? 해볼게. 맛있어. 나는 만족해. 너무 길어요. 커버. 깜짝 놀랐어. 디프레시라고 해도? 안 느껴? 맞아, 느껴져. 막 미세한 그런 바닷 맛이나 그런 거 그냥 물고기 맛이 맛있어. 맛있는 점은 가보자. 이거는 어떤 맛일까요? 다른 종류인가? 맛은 좀 달라. 그래? 생선 다른가? 부드럽다는. 그냥 뭔가 국물도 나고. 사과를 먹고 나왔는데요. 저는 맛있게 먹었고 남편은 감자 좀 싱겁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자기 잘못이지. 왜냐면 소금 충분히 안 뿌렸으니까. 예. 이제는 밥 먹었으니까 후식은 아이스크림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바다가 저기 쇼어 저기에 있는 바닷가 네, 이렇게 산책하면서 먹게요. 예정이고요. 예. 맛있게 먹네. 아니, it's licking. It's melting. 엄청 많이 줬네.
애기한테 줄 때 아 못 찍었어. 아 줌인 돼 있어가지고. 아쉬워? 아 네 유튜브 접던가 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아 스트레스 받네. 다음에 재밌는 거 다시 찍어보자. 저희가 저번에 강릉 같이 하나요? 신부님이랑 그때 여행 가는데 한국 동해바다는 물이 깨끗하잖아요. 맑고 여기는 마찬가지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확인해 본대요. 한번 볼까요? 강릉과 어떨지 볼게요. 어떨지 비교해서 볼게요. 또 다섯 번 찍어야 돼? 그래도 좀 깨끗한 편 아니야? 그래. 맑은 편 아니야? 조금 더 안에 들어가봐야 자세하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이 정도는 나쁘지 않아. 나 저번에 석초도 갔잖아 우리 엄마 아빠랑. 그때 무슨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엄마가 그거 미역 뜯어먹었잖아. 뭐하나 싶었는데 그때는 한국에 오래 안 살았을 때인데 시어머니 그 짓을 보고 하는 짓을 보고 네,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 익은 애기의 바다 첫 여행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좀 10분 있으면은 자 여러분 방금 지난 기차 봤었죠? 우리도 이 기차를 갈 겁니다. 여기 타러 왔는데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도 탑승할 거고 이 기차는 바다를 보면서 탈 수 있는 기차라고 해서 우리도 여기까지 근데 바로 왔습니다. 재밌겠죠? 이거 잘 봐. 서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막 손팔 이렇게 바깥으로 놔두면 안 돼. 알았지? 아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아 그거 자기 같은 사람 위한 하는 거야 이거. 안 할래. 나답게 할 거야. 이상하게 시키면 나 안 할래. 아, 그 반. 안녕하세요.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바닷가 동네 마을, 스카르보라는 바닷가 동네 마을은 강릉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는 호텔들은 조금 더 유럽스러운 그런 아키텍처로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는 음식적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나라보다 어떻게 보면은 피쉬앤칩스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러듯이 여기는 피쉬앤칩스 많고 그런데 이제 한국 음식 문화 들어가면은
그런 바다가 가면은 왜 그런 거 많잖아요. 막 그 조개도 구워 먹고, 국수도 바지락 칼국수 같은 것도 먹고, 막 뭐 매운 순두부도 있고 그러는데, 네, 추운 날씨에 딱 좋게 좋은 음식이죠. 그거는 저도 먹어봤으니까 여기 있으면서 그 생각나요. 네,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없으니까 뭐 넘어가요. 아,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여기 그런 놀이기구랑 그 오락실 같은 거 많고, 약간 좀 봤을 때는 가족들 많이 와서 놀고, 그 강릉은 조금 MT 느낌 들었어요. MT 곳? 네, 학생들 가는 그런 곳이라고 느꼈어요. 발표 느낌? 발표 이상입니다. 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남편은 추가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야, 없으니까 있어 너는... 있어. 있어? 회에다가 소주 먹고 싶다. 회 초장에 찍어서 소주 먹고 싶다. 예. 네.